반갑습니다. 달람입니다. 날씨가 미쳤습니다. 더워도 너무 더워요. 근데 이런 날씨를 누가 좋아하냐? 풀이 좋아합니다. 풀이. 까까도 까까도 올라옵니다. 제가 거의 뭐 지금 예초기 전문 리뷰어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허스크바나에서 만든 그 충전 예초기를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근데 오늘 조금 예초기를 구매 예정이신 분들은 좀 집중하셔야 돼요. 제가 왜 이렇게 좀 밑밥을 까냐면 지금 요 제품이 우창통상이라는 회사에서 독점 공급하고 있거든요. 수입해서 공급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제가 경험한 무선 충전 예초기 중에서 가장 조용합니다. 일단 한번 소음부터 테스트 해드릴게요. 이쪽으로 오세요. 자, 전원 켜고 갑니다. 자, 조용하세요. 여러분들이 기존에 갖고 있던 거 있잖아요. 뭐 안전, 가이드, 그 다음에 이거 트리거 조절되는 거, 전원, 그 다음에 속도 높이는 거, 그리고 또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이거는 회전이 좌회전, 우회전이 둘 다 됩니다. 한쪽으로만 회전하지 않아요. 이게 장점이 뭐가 있을까요, 달그당님? 잘 모르겠어요. 풀이 하다가 보면 이 예초기 날에 풀이 감기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때 사람들 손으로 막 빼거나 반대로 돌리고 막 이렇게 멈춰서 막 반대로 돌리고 이러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 역회전 선택하고 바로 돌리면 반대로 해서 풀이 다 풀려져 버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장점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예초를 쭉 해서 이렇게 쭉 나갔어요. 풀이 이쪽으로 튀죠? 네. 그죠? 그럼 보세요. 쭉 갔어요, 제가 이렇게. 그러면 이제는 이쪽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네. 풀이 어디로 튀어요? 절로 튀겠죠? 네. 이때 역회전을 누르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돌리면 풀이 똑같은 대로 튀죠? 네. 그죠?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도 풀을 같은 방향으로 보낼 수 있어요. 와. 네, 이게 굉장히 편리한 기능입니다. 자, 그리고 이 예초기가 좋은 이유가 뭐냐면 굉장히 가벼워요. 네, 굉장히 가볍고 지금 보세요. 좌우 밸런스 보이세요? 네. 그죠? 이게 지금 배터리가 보여드릴게요. 배터리도 보면 굉장히 대용량 배터리입니다. 작은 배터리가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대용량 배터리가 장착되다 보니까 일반 작은 배터리가 장착되는 예초기들 있잖아요. 중간에 배터리를 막 교체해서 사용해야 되잖아요. 이건 하나 갖다가 100평씩, 200평씩 충분히 작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좋은 거. 여기에 나오는 전용 충전기가 있어요. 고속 충전기가. 80%를 충전하는데 30분밖에 안 걸립니다. 100% 충전하는데 50분이면 충전이 다 돼요. 중간중간에 충전 예초기의 단점이 뭐냐면 작업하는 건 짧고 충전은 너무 오래 걸려서 불만이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거는 단 30분이면 80%까지 충전이 돼서 바로바로 작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배터리가 그 허스크바나에서 나오는 다른 제품들 있잖아요. 뭐 잔디깎이라든가 송풍기라든가 전기톱이라든가 이런 거 있죠. 다 호환이 됩니다. 그래서 배터리는 하나만 사시면 돼요. 보통은 배터리가 다 호환이 돼도 충전하는 속도가 오래 걸려서 두 개, 세 개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30분이면 80%까지 충전이 되기 때문에 그냥 바로바로 충전해서 다른 기기들하고 호환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아까 소음이 엄청나게 적다는 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소음이 적으면 진동도 적습니다. 진동이 적으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굉장히 정밀한 작업이 가능해요. 제가 이거 솔직히 거짓말 조금 못해서 잘하면 이 사람 머리 이발도 할 수 있겠어요. 자, 지금부터 이 잔디들 있잖아요. 잔디들 세밀하게 깎기가 힘들거든요. 이 잔디 깎는 거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굉장히 일정한 간격으로 깎을 수 있죠. 이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여기 보시면 이쪽 바닥면이 닿는 데가 넓어요. 그죠? 이거를 그냥 바닥에다 대고 이렇게 미는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이렇게 밀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역시나 작업 중에 바닥에 툭 치면 줄이 자동으로 나옵니다. 이게 대한민국에서는 최근에 이런 기술들이 좀 보급이 되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허스크바나는 아주 예전부터 이런 기능들이 탑재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가장 큰 특징, 작가님 이쪽으로 와보세요. 바닥에 툭툭 치면 줄이 길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양쪽에 와이어 날이 있어요. 자동으로 커팅이 되고요. 지금 현재 이 와이어 날 넓이가 41cm거든요.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이도 날 있죠? 이도 날. 이게 넓이가 25cm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와이어 날 같은 경우는 조금 넓은데 그래봐야 30cm에서 35cm예요. 왜 이렇게 짧은 줄 아세요? 달그당님이 이게? 모르겠어요. 길면 길수록 과부하가 걸려요. 그러니까 모터가 버티지를 못해요. 그리고 배터리가 과부하가 걸리면 이 열이 받아갖고 중간에 중단돼 버려요. 배터리가 다 안 달았는데도 아마 조금 그 저가형 모델 사용하신 분들은 사용하시다가 그런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한 분씩은 꼭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무려 41cm가 됩니다. 그건 뭐예요? 모터가 굉장히 고효율 모터가 들어가 있고 배터리도 굉장히 고효율 배터리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실제로도 굉장히 가격대가 좀 있어요. 근데 작업을 해보시면 정밀도가 굉장히 높고요. 작업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똑같이 다른 제품이
100분을 똑같이 작업한다고 쳤을 때 허스크바나 제품이 작업 양이 훨씬 많습니다. 왜냐면 얘는 41cm씩 깎아 들어가잖아요. 그죠? 다른 것들은 30cm에서 35cm를 깎아 들어가니까 작업 속도가 게임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굉장히 어떤 완성도라든가 제품의 퀄리티가 높은 제품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충전 예초기를 많이 리뷰를 하는데 확실히 그 충전 예초기는 그 가격대에 맞는 성능을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허스크바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본품하고 배터리하고 충전기까지 하면 가격대가 조금 있는 편이지만 여러분들이 아마 한 번만 경험해 보시면 아, 왜 이런 가격대가 형성되어 있구나라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덜루가! 덜루가! 덜루가 이리와! 야, 아저씨 리뷰하고 있는데 갑자기 오면 어떡해. 에? 아저씨 리뷰하고 있는데 어디 갔다 왔어? 어디 갔다 왔어? 자, 완료했습니다. 자, 그다음 이쪽으로 와보세요. 저희가 보시면 이쪽 지금 벽 쪽 있는데도 지금 아슬아슬하게 깎았죠? 네. 이게 뭐냐면 컨트롤이 잘 되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지금 이 벽이 스타코 플렉스라서 겉에 약간 그 스타코하고 안에 와이어 단열재가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약해요, 벽이. 근데도 보세요. 상처는 없죠?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가볍고 소음이 진동이 적으니까 이 정밀 가공이 가능합니다. 사실 여기가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잔디가 빽빽하게 자라있는 땅이에요. 여러분들 예초 작업 해보신 분들은 알아요. 일반 풀들 있잖아요. 보면 그게 두꺼워 보이고 잘 안 뵐 것 같지만 사실은 안 그래요. 이 빽빽하게 자란 잔디 깎는 게 훨씬 어렵습니다. 왜냐면 얘네들은 깎으면 막 뭉쳐하고 자기네들이 떡지거든요. 그래서 훨씬 깎기가 어려운데 지금 보신 것 같이 아주 무리 없이 잘 나갑니다. 그리고 또 힘이 좀 부족하다고 느끼시면 배터리를 좀 더 사용하더라도 고속으로 RPM을 6000RPM까지 올려서 고속으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사장님 이쪽으로 와보세요. 저쪽 지금 저희 한쪽 벽면에 잔디 빽빽하게 자란 데를 다 자르고 왔거든요. 그리고 고속으로 잘랐어요. 심지어 보세요. 배터리가 아직도 한 칸밖에 안 들어갔습니다. 예, 굉장히 고효율 고용량 배터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작은 거 두 개 사서 갈아 끼우는 그거보다 이거 하나로 쓰는 게 훨씬 더 효율적으로 작업하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여러분, 요거 이제 전동 잔디깎인데요. 어차피 예초기를 사면서 배터리를 같이 구매를 하셨다면 이 전동 예초기를 같이 구매하시는 게 무조건 이득이에요. 왜냐면 이 기기 자체는 얼마 안 합니다. 생각보다. 왜냐면 여러분들 전동 예초기 같은 거 보통 정원용 구입하시면 거의 100만 원대를 호가하거든요. 100만 원이 넘는 것도 훨씬 많고요. 근데 요거는 이 단품만 보면 얼마 안 해요. 근데 여러분들 이미 이 배터리를 갖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호환이 되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같이 구매하시는 게 이득입니다. 이렇게 딱 당깁니다. 안에 풀이 보이시죠? 끝내기 걸렸죠? 이런 게 있으면 좋은 게 뭐냐면요. 작은데 밀로 와보세요. 저희가 이미 여기다 많이 해놨는데, 이런데 정원에 잡초 많이 올라오잖아요. 이런데 멀칭하는 거예요, 멀칭. 여기 깔아놓으면, 이제 그 다음부터 풀이 안 납니다. 풀이 안 나요. 이 다음에,
이렇게 멀칭하는 멀칭재로 쓰면 이게 나중에 겨울을 나는데 보온재로도 쓰이고 이게 또 거름 역할도 합니다. 이런 데다가 주시면 좋습니다. 자, 오늘 허스크바나 전동 예초기 전동 잔디깎기에 대해서 리뷰를 했는데요. 제가 오늘 작가님 말을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그죠? 맞아요. 네, 왜 그런 줄 아세요? 왜요? 설명할 게 많고요. 써보니까 진짜로 좋아요. 더구나 예초기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조용합니다. 그리고 조용하고 가볍다 보니까 이 잔디 같은 것도 있잖아요. 이렇게 미세하게 깎는데 정원용으로 너무너무 좋습니다. 단 주의할 점이 하나 있어요. 이 제품이 시리즈별로 이도날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요. 장착이. 그거 구매하실 때 그것만 잘 구매해서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예초기를 구매하실 분들은 전동 잔디깎기 무조건 구매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배터리가 전 제품에 다 호환이 되기 때문에 시리즈별로 구입을 하시면 굉장히 저렴하게 다른 제품들도 사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요 하나만 구입하면 좀 아무리 제품이 좋다고 하지만 가격대가 좀 있네라고 생각하지만 요 배터리가 다 호환이 되기 때문에 이 단독 제품들은 사실 얼마 안 합니다. 이 배터리하고 충전기가 비싸요. 특히나 배터리가 비쌉니다. 근데 이미 배터리를 구입하셨다면 다른 제품들도 시리즈를 구입해서 써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다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